렌트카 비용이 왜 이리 올랐을까요? 제주도 진짜 사랑하고 자주 가는데. 렌트카 중에서 스타렉스가 그나마 렌트하기가 수월하다고. 2인, 5인 이상 집합금지라서 제일 비인기 차량이다. 그만큼 가격은 비싸겠죠. 아반떼 5일에 60만원. 와, 진짜. 요즘 호텔 업계가 뭐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저희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7월달 성수기 같이 그렇게 바쁘게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4월인데? 꽃철이 지금 지났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아직까지도 지금 손님들이 계속 밀어 닥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오신다고 하시는 네, 그런 분들 계시면은 미리 예약 안 하시면 방이 없어가지고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 네. 호텔 전반적으로 룸이 없다는 얘기신 거죠? 뭐 제주도 뉴스나 아니면 그런 관광협회에서 통계 나온 것만 봐더라도 지금 일통객들이 되게 많이 늘었고요. 보통 이제 주말이라든가 뭐 날씨라든가 이런 게 관련돼가지고 조금씩 인원수가 늘고 줄고 하는데 요즘 그런 거 관계없이 주말이든 주중이든 비가 오든 계속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요즘 사실 조금 좀 안타까운 게 렌트카 금액이 작년 같은,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하루에 한 2만 원, 3만 원 소형차들 지난달까지만 해도? 3월? 그렇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소형차 뭐 저기 모딩 같은 게 뭐 2만 원, 3만 원 어떤 거는 9,500원짜리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거의 10만 원대거든요. 1,10만 원이라는 거구나. 10만 원. 와, 그렇구나. 스파클 이런 것들이 뭐 11만 원, 뭐 모닝 뭐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하니까 뭐 비용도 비용 있고 그리고 아예 그런 차조차 못 구하셔가지고 요즘 이런 거 잘 돼 있더라고요. 가방을 부탁해. 아니면 뭐 가방은 여행 좀. 그게 뭐예요? 그거는? 짐 옮김이. 이게 뭐냐면 공항에서 캐리어를 들고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숙소까지, 공항에서 숙소까지 짐만 가는 거예요 그냥. 아, 공항에서 숙소까지 짐만 따로 해주고 자기는 몸으로 버스 타고 대중교통 타고 가고? 대중교통 타고 이제 커피숍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가고 싶은 카페라든가 여행지라든가. 근데 사실 캐리어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짐은 짐대로 짐은 짐대로 가고 몸은 이렇게 간편하게 숙소에서 가방 찾아가지고 이렇게 자는데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음 숙소까지 이동시키고. 요게 캐리어 한 개당 만 원 정도. 아, 진짜? 하거든요. 네. 아니 그래도 서비스 이름 다시 얘기해주세요. 뭐라고 검색해야 된다고? 가방을 부탁해. 가방을 부탁해. 또는? 아, 가방은 여행 중. 가방은 여행 중. 이런 이제 업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있어요. 여기 제주 짐 옮김이 서비스라고 하면은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베테랑님들 요거 알고 계시면은 너무 좋다.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는 그런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저기 그 제주도에 그 성수기 이렇게 되면은 같이 금액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자성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한데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요거 그 제주시 쪽에서 걱정하고 있는 걸 아는데 어찌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여행 오신 분들은 생각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송 소장님 처음 뵀을 때는 그때 되게 불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요즘은 좀 어떤가요? 이게 좀 신기한 게 딱 그 2021년 들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진짜? 네. 그게 코로나 영향이 좀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주도 시장을 조금 지켜보셨던 분들이 이제 거진 다 내려간 게 아니냐 라는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들어갈 때가 되었다. 네. 어떤 매물들이 많이 나가나요? 3억 미만의 소형 토지나 주택들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런 것들은 뭐 결정하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네네. 아,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주신 거 미리 제가 여쭤볼게요. 네. 그 펜션 사업을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데 네. 그 새로 짓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펜션을 인수해가지고 뭐 리모델링을 하는 게 나은지 뭐 이런 거를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는 100% 짓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하나 팁을 드리면 제주도의 펜션들은 장사가 잘 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이 되게 많은 차이가 나요. 네. 근데 잘 되는 곳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사진 찍기 예쁜 곳. 아하. 예, 뭐 인스타에 많이 홍보가 됐다든지. 에. 뭐 그런 곳들이 예약하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데들이 많아서 신축을 하실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짜 사진 찍기 예쁜 곳 그런 곳으로 만드시면 아마 손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질문 올라온 것 중에 그 제2공항 성산 쪽 관련해서 그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현재 그 찬반 투표하고 나
나서 그 이후로 지금 민심이 조금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요새 저한테도 상상 쪽 뇌물이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런 거 보면 아, 공황이 안 되면 빨리 팔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일단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뭐 정확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해군기지도 뭐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제2공항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소장님도 이제 지금 딱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도 주실 수 없고. 예, 저도 딱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고. 예.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그러하다. 네, 요런, 그렇습니다. 예,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신 거죠. 예약 상황이 굉장히 성수기 같이 지금 몰려온다. 근데 장관님도 그렇게 느끼세요? 네,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게 보여지나요? 그냥 공항하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장소 이들만 가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거의 성수기 수준 버금 가게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작년에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엄청 컸죠. 네, 작년에는 거의 못 오셨죠. 근데 달라진 점이 뭐냐면 그때는 좀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오셨고 지금은 공식적으로도 많이 오시는데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작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모이는 곳으로 생각을 하셔서 많이 찾아다니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유독 이렇게 핫플레이스들도 많이 가시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그 게시판에 가면 코스를 무료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유료로 바뀐 부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료 상담은 지금도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는 있고 유료로 올라온 부분은 단순한 일정 상담이라기보다는 내려오셔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만의 가이드북, 온라인 가이드북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오프라인 진짜 책처럼 그분을 위한 가이드북을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수미님, 렌트카 비용이 왜 이리 올랐을까요? 제주도 진짜 사랑하고 자주 가는데 렌트카 비용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오늘 또 이제 전화통화하면서 인터뷰로 알게 됐습니다. 이동원님, 렌트카 중에서 스타렉스가 그나마 렌트하기가 수월하다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라서 제일 비인기 차량이다. 그만큼 가격은 비싸겠죠. 뭐 이제 배 타고 배에 자차 싣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렌트카 비용이 7배 올랐다고요. 아,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렌트카 비용 때문에 못 갈 것 같다. 아, 청기사님, 아반떼 5일에 60만원. 와,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형차가 1일에 10만원 이상 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아, 이거 렌트카 업체에 계신 분들 한 분 섭외해가지고 이거 인터뷰 좀 해야겠네. 그죠? 관계자분 계시면 인터뷰하고 싶으신 렌트카분 관계자분 계시면 저한테 그 메시지 이메일이나 DM으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한번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오픈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다들 더 이제 방역에 신경을 쓰고 조심하고 만약에 내가 검사 결과를 의뢰했다 하면 그 검사 결과 나오면 그거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너무 좋고 또 내가 증상이 좀 있다 뭔가 열이 난다 기침이 난다 목이 아프다 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또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